자, 그럼 얼리어 초기부터 더 노션 오브 더 청킹. 청킹은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덩어리, 의미 덩어리를 짓는 거, 분류하는 거. 청킹, 덩어리를 만드는 개념. 덩어리를 만드는 개념을 모르니까 여기 풀어놨어. 즉, 과정이야. 이 과정에 의해서 지적인 행위자가 분류를 해. 세그먼트는 분할해. 자, 흐름. 어떤 경험의 흐름을 단위로 분류해. 경험의 흐름을 단위로 만든다. 어떤 단위? 자, 경계가 있어. 바운디드. 경계가 있어. 새, 파충류, 포유류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래스파이어블은 구분이 되고 분류될 수 있는 단위. 그걸로 분할한다 이 말이야. 지적 행위자가 인간이 그러한 과정, 그 과정을 자 청킹이라고 말하고 있어. 덩어리로 이렇게 분류하기. 이제 이러한 개념. 따라서 어떻게 돼? 자 구분돼. 단위 이 뭐야 구분되고 분류되네. 따라서 보다 쉽게 인지되어지고 기억될 수 있어. 새 종류로서 새를 외우면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보다 쉽게 인지되고 자, 기억될 수 있는 단위로 어떤 경험의 흐름을 싹 나눠줘. 누가? 지적 행위자 인간이. 바로 그러한 과정. 그 과정을 덩어리 짓기 개념. 덩어리. 한 덩어리 짓기 개념. 이것이 전제 주어야. 바로 이러한 개념은 has played an important role은 중요한 역할을 했대. In the science of mind는 마음의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 For instance, 예를 들면, 왕 마빈 민스키 누군데? Cognitive Scientist는 인지 과학자야. 인지 과학자가 잡아봐. 선생님 이야기 잘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 인지 과학자가 불렀던 거 오형식 타동사. 그럼 what이 목적어야. 그럼 요것이 목적보야. 목적보. 그러면 인지 과학자 민스키, 인지 과학자가 틀 혹은 구조라고 불렀던 거. 틀 혹은 구조. 무슨 구조니? Representing은 나타내고 기억해. Stereotypical, stereotypical situation은 자, 고정관념적 상황. 고정관념적 상황이 있잖아. 예를 들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거실 안에 있냐 아니면 수도 상점 안에 있냐. 이것도 분류잖아. 자, 거실이라는 개념 속에 있냐? 아니면 상점이라는 분류 개념 속에 있냐? 예를 들면 이렇게 고정관념화된 상황 속으로 고정관념화된 상황을 고정관념화된 상황이잖아. 거실과 상점은 이 고정관념화된 상황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 틀, 혹, 아, 그 구조가 틀이야. 그 구조 틀. 자, 이렇게 민스키가 불렸던 것 바로 그것은 그틀 구조는 어때서? 자, 워가 동사야. 워 민스키 민스키. 그럼 이것이 주격 보네. 자, 포 민스키는 부사구고. 자, 민스키에게는 그것은 민스키에게는 뭐였어? 수단이었어. 수단이야, 수단. 오가나이징은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이야. 라리지 오브 더 월드는 자, 이 세상의 지식을 자, 디스크리스는 개별적이고 매니저블 처리할 수 있는 덩어리로 조직하는 수단이라는 거지. 조직하는 수단.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니까 내 방에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소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거실에 있으면. 그런데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지금 메가마트에 있어요. 마트 상점에 있어요. 근데 소파에 앉아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 예를 들면. 이해됐지? 우리는 머릿속에 그런 걸 상상을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뭔데 한마디로 여기서 다시 해석하면 자 민스키 인지 과학자가 틀즉 고정관념적 상황을 표현하고 기억하는 구조라고 불렀던 것은 민스키에게는 적어도 수단이 돼 준다는 거지. 무엇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식 상점이냐 아니면 자 백화점이냐 아니면 거실이냐 이런 세상의 지식을 구별 가능하고 처리 가능한 덩어리로서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거지. 이해됐지? 조직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였다 이런 말이야. 이래저래이죠. 그것은 아주 쉬울 텐데. 그것은 더 쉽대. 그게 뭔데? 자, 오그라이즈는 조직한다. 지식과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더 쉽대.
지식과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지식과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더 쉬워진대. 만약에 the best realm은 광범위한 영역. 자, 광범위한 영역이야. 광범위한 영역. 여기 지금 이제 나눠졌어요. 광범위한 영역. 자, 만약에 광범위한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이 다시 세분화된다. 서브 디바이드는 다시 세분화되는 거라. 어?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거실이냐, 아파트 거실이냐, 무슨 말이 대체? 30평 거실이냐, 12평 거실이냐, 얘 대체? 이렇게 세분화된다라면, 지식과 행동을 조직하고 기억하기가 더 쉬워진대. 그러겠지? 당연히.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어찌 되겠니? 네 생각했을 때. 정말로 세상은 어찌 되겠니? 지금 또 가정법이야.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세상은 어찌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 쇼트루는 분류하다. 분류하다 이런 뜻이야. 쇼트루는 자세히 살펴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류하다 이런 말이야. 모든 가능성 있는 개념과 포텐셜, 잠재적인 일련의 행동을 모든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일일이 분류해야 된다면 어찌 되겠지? 이거 대체 이게 어찌 될 것 같니? 네가 생각해. 선생님이 봤을 때 일일이 분류해야 된다면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못 살아가겠지.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나올 것 같다.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답은 더 명확해져. 그런데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분류해야 돼. 모든 가능성 있는 개념과 잠재적 일련의 행동을 모든 주어진 상황마다, 아, 요건 네모로 생겼으니까 이건 사각형이 아니고 거실이야. 아, 소파가 있으니까 이거 거실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일이 분류를 해야 된다라면, 분류를 해야 된다면 세상은 대단히 복잡하게 되겠지. 맞아, 맞아. 너무너무 우리 기억하기가 힘들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너무너무 기억하기 힘들다, 혹은 복잡하다,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룰 수 없게 된다라고 뜬 나와 있잖아. 무슨 말인지에 대한 데, 요거 다룰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너무도 처리할 수 없게 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상황 처리할 수 없게. 그 다음 봐보자. 민스키의 생각. 자, 어떤 형태에 대한 배드에 대한 생각, 틀에 대한 생각은, 자, 민스키의 생각은 디자인되어졌어요. To explain,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졌대. 뭘 설명하냐?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자인됐대.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하려고.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하려고 금방 그런 방법을 썼던, 그런 논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뭘 알려고? 봐보자. 화론다즈. 사람이 무엇을 언제 무엇을 할 건가? 인하우스,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야,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있지. 집안에서 여러분들 사람이 뭐, 자, 집안에서 언제 무엇을 할 건가는, 어? 자, 안다라는 것.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주어야, 동명사 주어. 그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Separated from은 분리됐다. 이 말은 다르다. 이 말이야. 아는 것하고는 달라. 자, what one does. 사람이 무엇을 할 건가. 이 grocery store는 식료품 가게 집에서 무엇을 할 건가 하고는, 자, 뭐야. 어떻게 분명히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졌대. 그런 논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어? 자, 보자. 자, so that, 위하여. So that, 위하여. 사람들이 뭔데? 뭐하기 위해서? 윌라 눕보, 찾지는 않겠지? 쇼핑 카트를, 야, 쇼핑 수레 갖고 와라. 이렇게 이웃집, 뭐야, 거실에서 말하지는 않겠지? 그건 상점에 가야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집 거실에 가면, 거실에 가서 쇼핑 수레를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어? 시커. 찾으면 안 되겠지. 안락한 소파를 찾으면 안 되겠지. 시리얼 아이를, 시리얼이 쫙 있는 과자 통로에 가가지고 소파 어디서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집에서 언제 사람이 무엇을 할 건가 아는 것과 식료품 가게에 가서 무엇을 할 건가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같은 그 이론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됐지? 세 말 이해가 됐어? 안 됐어?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한번 봐보자. 자, according to some scientists, 일부 과학자에 따르면, humans, 인간은 have their,
have their primate ancestors는 인간은 그들의 어떤 뭐야 원시 조상을 가져요. 인간은 원시 조상을 가진다. To thank는 고마워하기 위해서, at least in part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고마워하기 위해서, for the existence of one은 전쟁의 존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마워. 자, 고마워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하면, 자, 고대 일부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그들의 어떤 원시적 조상이 있대. 어떤 조상? 원시적 조상이 있어.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조상. 적어도 부분적으로. 왜냐? 전쟁의 존재 때문에. 우리 원시 조상들에게 전쟁을 만들어 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During early phase는 초기 단계. Human evolution은 인간 진화 초기 단계의 aggressive는 공격적인 행동은 may have improved, 공격적인 행동은 may have improved는 자, 개선시켰을는지도 모른데, 가능성을 증가시켰을는지도 모른데, 아드는 가능성, 서바이벌, 생존의 가능성. 그러니까, 초기 인간 진화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은 전쟁이야, 전쟁. 전쟁은 항상 시켰을는지도 모른데, 생존의 가능성을. 그리고, 자, become encoded는 뭔데, 암호화되었을는지도 모른데, in the genes는 유전자, of a growing number는 성장하는 수에 인간 개인들에게 암호화 되었을는지도 모른데. 자, 그래서 ethologist는 자, 이 동물 행동학자, ethologist 동물 행동학자와 행동학자이자 sociobiologist는 사회 생물학자들은 동물 행동학자와 사회 생물학자들은 believe that이라고 믿어. 자, predisposition은 성향이야. So aggression은 공격의 성향은 may have been transmitted, 전달되어졌을는지도 모른데, genetically는 유전적으로, from one generation, 한 세대에서 to the next, 다음 세대로. 에? 자, one of the best known, 가장 잘 알려진, 자, proponent는 지지자 중에 한 명. 자, of this view는 이러한 견해의 지지자 중에 한 명은, 자, is the ethologist는 동물 행동학자, 자, Conrad, 자, Lorenz래. Like other ethologists는 다른 동물 행동학자와 같이, 자, Lorenz는 has a focused, 초점을 맞춘데, he has researched는 연구 초점을 on the behavior of animal은 동물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데, other than human,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행동에 그의 연구 초점을 맞춘데, from his work. 그런데 그의 연구로부터, 그의 어떤, 자, 연구로부터, he has concluded.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대디아라고. aggression, 공격은, is an instinct, 본능이다. in humans. 자, 인간의 본능이래. as it is. 그것이, in a lower, hardened. 자, 동물들, animal에게 있어서, 자, 이 본능이듯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본능이다. 에? 자, 로렌즈는 링크, 연결시켜요. aggression. 자, 공격적 성향을 뭐하고 연결시킨다? 이, 자, territoriality는 영토, 영토권, 세력권, 영토. 영토권하고, 자, 연결을 시켜요. just as는 뭐와 같이? animals defend, 동물이 방해, their rest, 보금자리, borrow, cool, range는 영역 범위. 그것을 방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humans, 인간도, fight와 전쟁을 해요. to defend their relations는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야 전쟁을 해요. It follows that. 그래서 대디아 그것이 따라요. 그러니까 대디아 그것이 따라오니까 대디아가 결론이에요. 대디아 그것이 따라와요. 가조진조. 대디아 그것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대디아가 결론이다.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결국은 대디아가 결론이다 이래야 돼. 자,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뭐라고? 대디아가 자, 뭐야? 오, 이 뭐야? 자,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대디아는 뭐겠니? 대충 대디아 내용은 어? 자, 전쟁은 인류를 발생시켰고 그리고 전쟁은 뭔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위에 답의 내용에서 전쟁은 뭔데? 인간의 본능이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된대. 자, 그러면 1번 봐보세요. 자, 전쟁은 아마도 불가피했대. 왜냐하면 자, it, 그것은, result from, 결과니까. 자, natural origin은 인간 자연적 본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 이래 이제
인간의 어떤 자연적 본능에 어우지가 욕망 본능 이런 뜻이야. 이거의 결과다. 리졸트 프롬은 뭐뭐의 결과이기 때문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자, 때때로 we seem to 우리는 처럼 보여요. 자, comply with는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뭐의 요구에 따른대. 요구. 그러면 첫 줄에 가로는 뭐예요? 우리 지금 뒤쪽에 중간에 있는데 첫 줄에 가로는 다 읽어보고 요약해야 돼. 알겠죠? 자, 물론 밑에서 바로 답이 나오면 좋아. 그런 경우는 좀 쉬운 문제고. 자, 그러면 때때로 자, 우리는 있잖아. 요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대. 요구를. 자, 보자. In a study,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approach 접근했어요. People, 사람들, using photocopying machine은 복사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asked 요구했어요. To go first, 먼저 하겠다고. 줄에서 먼저 하겠다고. 왜냐하면 I have to make a copy. 내가 copy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줄 서 있지만 내가 좀 먼저 해야 되겠어요. Go first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한대. 아니, 화나게 안 해. 그제? This so-called exploration. 이러한 설명.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카피하고 싶어요. 하고 가서 카피하는 거야. 이러한 설명은, 자, actually gave no, 자, real justification은 어떤 정당화도 주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For going은 가는 거에 대해서. out of turn은 순번을 바꿔서. out of turn은 그러니까 turn 밖으로. 순번을 바꿔서 가는 거에 대해 정당성이 없지. 내가 카피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할게. 말이 안 되잖아. 정당성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many subjects, 많은 피실험자들, 그러니까 실험 대상들, 이들은 went along with 잘 지내. 그 요구하고 잘 지내. apparently, 명백하게, not paying much attention to는 주의도 주지 않고, 내용, content 내용에, exploration, 설명의 내용에 주지, 명백히. 야, 명백히 뭐 한다고? 아, 주목도 하지 않아. 설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됐지? 제가 먼저 카피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뭐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먼저 하겠어요.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설명의 내용에 주목하는 것도 없이 그 요구와 더불어 잘 지낸다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수용한다는 거지. 그 요구를 수용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거지. 엘렌 랑거, A professor of my psychology는 심리학 교수야,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이 사람은 리폴트 언급해요. This behavior, 이런 행동을 뭐라고 언급하냐? Mindlessness, 이러한 행동을. 우리의 무슨 행동? 아, 무신경. Mindlessness, 신경 전혀 안 써, 상대방에 대해서. 자, because, 왜냐하면 people, 사람들은 respond, 반응하니까. 자, without thinking은 뭔데? 생각 없이 반응해. 진지하게. About their behavior은 그들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없이, 자, 생각하는 것 없이 반응하기 때문에 무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아마도. Perhaps 아마도 out of habit, 습관적으로. out of habit은 습관적으로. We have learned, 우리는 배웠대. When someone, 누군가가 ask for, 요구해 something, 어떤 것을, especially something trivial. 특히 핫자는 어떤 거. 그 핫자잖아. 조금 하나, 조금 뭐, 10초 기다리면, 뭐, 1, 2분 기다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핫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요청하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자, give a reason. 이유를 줘요. 이유를 줘. 이유를 주는데,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 심지어, meaningless reason은 아주 뭔데,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의미가 없는 이유를 줘.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냥, 그럼, 잘 지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가야 된다, 이 말은. 그런 상황을 그런 상황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냥, 그러면 그렇다 하고 간다는 거지. We spar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뭘 아끼니? Mental effort는 정신적 노력을 아껴. 어떤 노력이니? Thinking about the situation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신적 노력. 자,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 정신적 노력을 아끼게 된다는 거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고 단지 comply들은 단지 따라. 야, 말해요. 단지 따라. 그 요구에 아무 생각 없이 따른다는 거지. 이해됐지? 아무 생각 없이. 자, 그래서 mindlessness는 무신경은 may not explain,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 most instance는 대부분의 compliance는 수능, 남이 요구했을 때 수능해 주는 거에 대부분의 애를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이죠. 이것은
Fascinating은 환상적인 면이래.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에. 그러면 위에 이제 요약해보자. 때때로 우리는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 요구에 무신경이야, 무신경. 무신경. 아무 생각이 없어. 밑에 봐봐. 무신경이요. 그러니까 뭔데 아무 이유도 없이 3번이다가 답을 갈지 전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대체 아무 이유도 없이 상대방에게 순응한다는 거지. 이게 대체. 근데 전제는 붙었지. 사소한 거. 이게 대체 사소한 거. 다음 주어진. 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리 돼 있네. 자, 그러면 소셜 스테레오타입은 사회적 어떤 고정관념이야. 사회적 어떤 고정관념은 자, are often formed 종종 형성돼요. initially는 처음에, from some specific experience는 처음에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자, 그리고 혹은 from observation은 관찰로부터. One or more individual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에 대한 관찰로부터. 자, 사회적 고정관념이 생긴대. 사회적 고정관념이 생긴다. 어? 자, 한국의 학부모는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한다. 자, 한번 보자. 이런 고정관념. 자, these specific, 이 특별한 인상들, 고정관념, 인상들은 자, become a stereotype, 고정관념이 된대. 고정된 생각이 되는 거야. 회는 뭐 할 때? 자,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가 easy than generalized는 이러한 정보가 자, 뭐야, 일반화되어지게 될 때. 어? to, apply to는 적용돼. all member of a group은 모든 그룹 구성원에게 자, 적용되도록 일반화되어질 때. 니가 들이 서버 circumstances란 환경에 관계없이 그룹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일반화되어지게 될 때 이러한 인상은 이제 뭐야 고정관념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 자, 그러니까 한 두세 명 보고 나서 어, 한국 사람은 저렇네. 아, 한국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고정관념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선생님은 물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 문장도. 선생님은 물었다 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다음 봐보세요. 이것은 뭔데? 차이 아주 어려움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위의 문장 전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 지금. 이것이. 그 다음 대조적으로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윗말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연결성은 디스가 가장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윗문장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자 다음 보도록 하자. 그러면 디스, 이것은 크레이즈, 어려움을 만들어요. 뭐 할 때 어려움을 만드니? circumstances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야. 그러나 stereotype,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아. 대체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아. 자,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뭔데? 이 그러나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어때? 요거 회니야. 두 번째. 자,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이 사용되질 때 어떻게? 자, 고정관념이 substitute는 대체품으로 사용돼. 어? 고정관념이 뭔데? 대신하는 거 혹은 대신하는 사람. 하여튼 뭔가 대체품으로 사용된다 이 말이야. 게더링 모으는 거. Accurate information은 정확한 정보. About person은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으는 대체품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문제를 만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TV에 우리나라 사람을 거지로 묘사했거든 다. 왜? 옛날 자, 이 6.25 시대를 상상해서. 그게 고정관념이잖아. 어? 그렇다는 거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A friend, 한 친구는 once a report, 한 친구는 한때 보고했어요. 뭐라고 보고했냐? 자, experience는 경험을 보고했어요. 무슨 경험이니? 자, his 6-year-old son, 그의 6살 먹은 아들이 had a school, 학교에서 가졌던 경험. 그러면 학교에서 가졌던 경험. 그럼 네가 생각해봐라. 선생 해야 되겠는가? 대조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선생 나와야 되잖아. 위에 A로 가서. 자, 선생님은? 자, 선생님은 had asked the children은 아이들에게 요구했어요. To draw a picture, 그림을 한번 그려봐. Of your father relaxing은 아버지가 편히 쉬고 있는 그림 좀 그려봐. 자, when,
자, 핸드 티처 선생님이 수업 보았을 때 한 아이가 드로잉어 픽처는 그림을 그려 of a man 한 남자가 이 차핑우드 우리말로 장작을 펴다 나무를 펴다 이런 말이야 도끼질하다 아 도끼질을 하고 있는 그림을 아이가 그리고 있는 걸 보았을 때 she said 선생님은 말했어요 no 아니야 I said 나는 말했잖아 주로 그리라고 아버지가 릴렉싱 휴식을 하고 있는 거 burst into tears burst into는 갑자기 범하다 갑자기 눈물을 흐르면서 six year old 자 6살 먹은 아이는 exclaimed 외쳤어요 but 그러나 my daddy 내 아빠는 does 정말로 chop wood 장작을 펴요 for to relax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대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에이? 이렇게 아이가 말한 거라 어? 자 by contrast 왜 그랬을까 대조적으로 그의 father's work는 아버지의 일은 involved도 관련이 돼 있었어. Sitting at desk all day.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사무직이야, 사무직. 이해되지? 사무직이야. 그러니까 사무직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앉아있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가서 운동이 장작 되는 거야. 휴식 취하면서. 이해되지? 자, 그래서 보자. The teacher's stereotype.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뭐가 아니라 the boy's drawing.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선생님의 고정관념이 was the problem 문제였어요. 여기서는 stereotype 고정관념은 as a mental schemata는 정신적 도식으로서 전식적 어떤 도식표로서 그 고정관념은 candidus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뭐하더라? prejudice는 뭔데? 편견을 갖도록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도록 속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all schemata 모든 도식은 이때 도식은 다른 말로 고정관념은 carry this risk 운반해요 이러한 위험 자 distorting reality는 현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위험을 운반해요 이제 따라서 뭔데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상황에서만 항상 판단해야 되겠지 그죠? 봐보자 네, 보자 selective recording은 선택적 부호와야 인코딩 인코딩이 뭐요? 안에다 새기는 거야 두뇌 속에 선택적 인코딩이야 이것은 자 involve 관련이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니 자 distinguishing은 구별한다 이 말이야 구별한다 자 구별하는 거 relevant나 irrelevant는 관련 없는 것을 relevant 관련 있는 정보와 그러니까 관련 있는 정보 관련 없는 정보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자 selective encoding은 선택적 부호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관련 있는 것만 받아가지고 뇌 속에 기억한다 이런 뜻이야 인코딩 시킨다 이 말이야 동영상처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보자 We are all 우리 모두는 있잖아 제공받아요 프리젠트는 날마다 With a much more information 훨씬 많은 정보를 Then we can possibly handle 우리가 아마도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받아요 자 그러면 자 An important task는 중요한 일 자, comforting, 뭐야, each of us, 우리 각각에게 직면한 중요한 일은 easy to select, 선택하는 거예요. The information, 정보를 선택하는 게 정보를. 어떤 정보? That is important, 아주 중요해. Our purpose는 우리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버려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필터, 걸러내는 거예요. 자, 뭐야, information은 정보는 That is not important는 중요하지 않는 정보는 걸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일원이 그것이 인코딩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선택적으로 인코딩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이 글이 자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해야 되니? 이건 선택적 인코딩이라 선택적 인코딩이라 이렇게 시작했고 두 번째는 뭔데? 좀 모자란 과학자지 레서니까 좀 부족한 과학자 아니면 프레밍 그럼 프레밍이 유명한 뭔데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이잖아 암마로가 관련이 없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덜한 과학자도 관련이 없잖아 그래 결국은 A번 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한번 봐보자 selective encoding은 선택적 부호와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은 자 이저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이니 이러한 필터링 필요 없는 걸 버리는 것이 자 이제든 행하여지는 과정이에요. Consider 숙고해 보세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a particular, 특히 significant는 중요한 example, selective encoding은 선택적 부화에, 자, in science, 과학에 있어서 선택적 부호화의 애를 한번 숙고해보자. 애. 즉 뭔데? 독특한 unusual은 아주 독특한 수단. 어떤 수단? 바이오이치 이거에 의해서 Sir Alexander Fleming이 디스커버드 발견했어요. 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런 어떤 독특한 수단. 근데 이 독특한 수단이 선택적 부호화였다는 거죠. 이제 그거의 애를 한번 자 살펴보자. 그러면 프레밍이 야 여기에 엘리그젠더 프레밍이 나왔으니까 엘리그젠더 프레밍이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자 실험 가는 거야. 프레밍은 was performing 수행하고 있었어요. experiment는 실험을 어떤 실험이니 인발부터 관련된 실험. growing은 재배, culturing은 배양해. 자 박테리아를 뭐야 성장시키고 배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 어디에서? 자 in a petri dish에서. petri dish가 뭔데? 어리를 조그만 glass of plastic dish는 플라스틱 접시야. 유리 접시. 대 어떤 건데? contain 포함해 젤라틴을. 젤라틴을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젤라틴, 이 젤라틴 속에 박테리아가 지금 쉽게 성장을 해.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젤라틴을 포함하고 있는 조그만 유리 플라스틱 접시. 그 이름이 페츄리 디스인데 여기에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말은 그것이 자기 지금 업이었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기 업이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런데 From some point of view. 자, From some point of view는 어떤 관점에선가 하이 더 컬처 그 배양균이 was spoiled 망해졌던 거라 망해졌던 거 아 몰드는 곰팡이가 그루 성장한 거야 within the culture는 배양균 속에서 그래가지고 kill the bacteria 이놈의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다 죽여버린 거야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다 죽였어 그러면 여러 정보가 있지 1. 박테리아를 배양하려 했다. 그런데 곰팡이가 죽였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뭐야 박테리아 이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내가 꼭 필요한 건 뭘 건가를 선택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지. 여러 가지 금방 사건이 있었잖아. 자 상호간에 자 그러면 봐보자. 레스 사이언티스트는 여기서 의미가 좀 멍청한 과학자 알겠지? 이런 과학자는 우드에버 피몬드는 슬퍼했을 텐데 뭘 슬퍼했니? 더 Failure of experiment는 실험의 실패. 이 말은 배양 실패를 박테리아가 죽어버린 걸 슬퍼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promised 약속했을 텐데 to do a better job 보다 나은 일을 다음번에 하겠다. Next time 다음번에는 꼭 박테리아를 배양을 잘하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 말이야. 멍청한 과학자는. 그런데 프레밍. 프레밍은 뭔데? 그러나 선택적 부화를 잘한 애야. 이해됐지? 자 프레밍은 뭔데? 자 프레밍은 noticed 알아차렸어요. 아, the mold 곰팡이가 had killed 죽였구나 박테리아를 추론했지. 아, 그러면 이제 곰팡이야 뭐 박테리아 병에 걸리면 이 곰팡이만 주사로 쏘면 되겠지. 이 곰팡이가 페니실린이다 이 말이야. 이래서 즉 발견을 알아차린 거야. 제공해 줄 수 있는 발견. basis는 토대. 자, of age discovery는 그 발견의 토대. of the Important antibiotic penicillin은 아주 중요한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에 토대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발견 바로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지 그 순간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정보만 뽑은 거야 박테리아가 죽은 정보를 버리고 이랬지 자 그러면 결국 선택적 부호화는 무슨 내용일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게 되겠네 많은 정보에서 그죠 자 보세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자 보자 내보면 자 according to 이 벤드라에 따르면 according to 벤드라에 따르면 human motivation 인간의 동기 well-being 복지 그리고 personal accomplishment는 개인적 성취 이런 거 여기 봐보자 인간의 뭐라 해서 동기부여 그 다음 복지 그 다음 개인적 성취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아 베이스 기초로 해요. 아 베이스 뭐는 보다 기초로 한대. 뭐에 기초로 하냐? What individual은 개인이 믿는 걸 기초로 한대. 무엇보다도 on
What is objectively true는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보다도 개인이 믿는 걸 기초로 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인간의 동기부여와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성취는 자, 이러한 것은 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진실하고는 관계가 적다는 거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를 들자,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뭔데? 생각에 따라서 동기가 달라질 수 있고 복지감이 달라질 수 있고 성취감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도 이런 말만 나와야 돼. 예를 들자, 자 그러면 쭉 갑니다. Unless, 자 people, 사람들이 believe, 믿지 않는다라면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이 can produce, 자 생산할 수 있다. Outcome, 결과를 they desire,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면 they have a little insensitive, 그들은 거의 동기가 없어. To act, 행동하거나 to persevere는 자 참아낼 동기가 없다는 거지. In the face of는 직면에서, obstacle은 자 장애와 직면에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안 믿어보면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지. 말이 맞네. 자 그 다음에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how, 어떻게 people, 사람들이 행동하냐는 can often, 종종 better practice는 뭔데? 보다 잘 예측이 돼야 돼.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건가는 보다 잘 예측이 되어져. 뭐에 의해서? 자, by the belief는 믿음에 의해서. They hold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About their capability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예측되어진다는 거지. 뭐보다도 by what they actually, 그들이 실질적으로 capable of accomplishing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이해됐지? 성취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마음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행동이 예측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랬지?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제? 자, 포. 왜냐하면 뭔데? 자, self efficiency. 금방 이야기했던 거 뭐 복지나 성취나 이런 거 전부.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여기 self efficiency는 뭐야? 자기 효능감, 효능을 자, 인지하는 것이네. 자기 효능, 뭐야, 인지. 우리말로, 자기 효능 인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한다는 거지. 얘네 이제 믿는 바를 하고. 자, 이거 자기 효능 인지는, help, 도와줘요. determine, 결심하는 거. what individual do는, 개인이 무엇을 할 건가를 결심하는 걸 돕는데, with the knowledge and skill은, 지식과 기술로, they have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 개인이, 자 무엇을 할 건가 결심하는 걸 도우니까 머릿속에 하고 싶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꼭 그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자 3번 High Self Efficiency는 높은 자 자기 효능감이라 높은 어떤 효능 효율이 좋다 이 말이야. 높은 효율은 Will not influence 영향을 주지 못한다 행동에 뭐 할 때 다른 사람이 높게 평가해 주지 않아 결과를 혹은 다른 사람이 take pride 자랑해 주지 않아 그들의 성취를 그러면 높은 효능은 자 효과가 어때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건 주지하고 관계가 없지 이해됐지?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적어놨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것은 주지하고 동떨어진 것이다 주제는 지금 모여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인간의 동기나 복지나 혹은 어떤 성취 이런 건 뭐야 이 개인이 믿고 있는 믿음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해됐지? 지금도 그런 내용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금방 3번은 관계가 없겠다 4번 봅시다 This helps 이것은 도와요 설명하는 거 왜? People's behavior는 사람들의 행동이 sometimes 때때로 disjoined from은 분리되는가 이것은 돕는데 설명하는 거 왜? 사람들의 행동이 때때로 disjoined from은 분리되는가 their actual capabilities는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하고 자 분리되는가 왜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하고 분리되겠냐 능력은 억수로 좋은데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안 믿으면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분리되는가를 설명하는 걸 돕고 왜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이 may differ 다른가 why들이 폭넓게 다른가 왜 폭넓게 다른가? 이분에는 심지어
They have a similar knowledge는 비슷한 지식과 스킬, 기술을 가졌는데도, 가졌을 때도 그들의 행동이 왜 그렇게 폭넓게 다른가를 자 설명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지. 이것이 이해됐죠? 그래서 뭔데, 자기 효능감이 센 사람은 비슷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빨리 앞으로 진보하겠지. 그제 자기 자신이 믿는 바를 추진하니까. 이런 이야기야. 자, 그다음 5번. 자, many individuals, 많은 개인들은 suffer, 고통받는데 뭘로 고통받니? 많은 개인들은 고통받아요. frequent는 빈번하면서도 때때로 뭔데, 자, 빈번하면서도, 자, 한번 보자. 빈번하면서도 때때로 debilitating은 쇠약하게 하는, 자, 자기의 어떤 의심. 자, 그러니까 뭐야, 많은 개인들은 고통받아요. 빈번하게. 그러면서 때때로 쇠약하게 하는 자기 의심. 뭐에 대한? 능력에 대한 어떤 자기 의심. They clearly, 그들이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쇠약하게 하는 자기 의심으로 고통받는다. 이 말은 뭔데?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꺾이는 순간 진보가 안 되는 것이지.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뭐야? 자기. 그래서 뭔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능력에 대한 쇠약하게 하는 어떤 자기 믿음, 그런 걸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럼 고통 받는 것만큼 진보가 느려지겠지. 자, 스테이지는 뭐와 같이 많은 다른 사람들은 뭐야? 다른 사람들은,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듯이 때때로 뭔데? 확신하듯이 뭐에 대해서? What they can accomplish는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데, despite는 뭐에도 불구하고, possess, modest skill은 보통 수준의 기술밖에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때때로는 뭔데? 많은 다른 사람은 확신해. 어? 그럼 이런 사람은 꼭 성공하겠지. 맞지? 그와 마찬가지로 또 세상에는 어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많은, 또 많은 사람들은 뭔데? 자, 빈번하게, 그리고 때때로 쇠약하게 하는 자기의심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성공을 못하겠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 혜인이는 너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겠지. 맞아, 안 맞아? 7번 보자. 자, 다음 글의 흐름으로 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야. 그러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른다. 이런 이야기야. 자, being stronger than 30. 먼지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maybe good message, 좋은 메시지가 될 수는 있어요. 회는 뭐 할 때? The picture, 그 특징. 먼지보다 강하다가 나타낼 때. Unique advantage는 독특한 장점을 나타낼 때. 바꾸거나 일단 뭔 마음이야? Once 일단 뭔 마음이야? Everything o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is stronger, 더 강하다. Then 30. 먼지보다 일단 더 강하게 되면 그 메시지는 becomes meaningless, 아주 쓸모없게 돼. 그 메시지는 어떻게 된다? 아주 쓸모없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가보자. 이 글이 들어갈 곳을 골라야 돼. 반복 어구를 잘 생각하고 컴퍼니즈, 회사들 봐보세요. 회사들. Take a outcome driven approach는 결과지향적 접근을 하는 회사들은 저 이노베이션 핵심에 대해서 자, 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는데? Although 비록 outcome statement는 결과 어떤 진술, 자, 결과 어떤 진술이 자, stable 아주 안정적이야. overtime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outcome 결과가 is a step satisfied, 결과가 일단 충족되어지면 in no longer represent, 그것은 더 이상 나타내지를 못해. opportunity는 기회, for improvement는 개선을 위한 기회를 뭐야? 자, 나타내지 못한대. 그러니까 결과지향적 접근법이었던 핵심을 취하는 회사들은 안다는 거지. 결과 어떤 진술이, 자, 결과적 어떤 결과물 진술이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안정적이다 할지라도 결과가 만족스럽게 한번 나와버리면 이제 그때까지 써먹었던 것은 발전의 기회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지. 이 말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다시 푼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메시지 continue to promote, 계속해서 촉진시킨다. the same selling point, 똑같은 장점. product은 제품에 똑같은 장점을 계속해서 촉진시키고 있는 메시지는
촉진시키고 있는 메시지는 will lose, 잃게 될 것이다. 뭘 잃냐? Their resonance는 그들의 공명, with customers는 고객과의 공명을 잃어버린대. 다시. 제품의 판매 강점을 촉진시켜. 자, 계속해서 촉진시켜서 이 제품은 먼지보다 강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촉진시켰다. 그런 메시지는, 자, 뭐 한다? 자, 그런 메시지가 잃어버린대. 대어 레저런스는 공명, 울린다. 울린다라는 것은 감동을 준다. 이런 얘기야. 자,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지. 일단 목표가 성취되면. 그러니까, 자, 우리 제품은 먼지보다 강해가. 그렇게 해서 제품을 한번 많이 팔아먹으면 뒤에는 그 선전 문구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야. 선전 문구가 뭐라고? 효과가 없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예요. 자, a company는 회사의 메시지와, 그 다음 communication strategy는 회사의 메시지와 의사소통 전략이 이제 must change, 바뀌어야 된다. over time, 시간의 감에 따라서.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는 effective, 효과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 팔아먹었으면, 일단 성취가 됐으면 그 문구로 또 다른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 이 어떤 광고나 이런 데 메시지나 의사소통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3번에 애를 들면 이런 말이야. 애를 들면이 빠진 거야. 애를 들면이. 이해가 됐지? 애를 들면, 자, 먼지보다 강하다라는 광고 문구가, 그것은 아주 좋은 문구가 될 수 있어. 펜 뭐 했을 때? 그 특징이 나타낼 때 독특한 장점을. 그러나 일단 everything in the market,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제품들을 뭐야, stronger than 30, 먼지보다 강하다, 이런 말로서 이제 모든 제품이 일단 팔아먹어. 그렇게 되면 먼지보다 강하다라는 그 메시지는 이제 becomes meaningless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제 의미가 없어져. 그러면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 자, 이 메시지를 또 그대로 받았다는 거야.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다는 거야. 20. 그 메시지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실패한다는 거지. 연계라는 거. 뭘 연결해? 어떤 다른 장점들. 어떤 다른 장점들. The product.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점들.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점들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실패한대. 뭐하고 연결시켜? 남아있는 undeserved. 약간 가치가 덜한. undeserved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이 말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약간의 남아있는 뭔데 가치가 좀 덜한 결과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중화시키는 거, 그거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의 그러므로 노런 거 더 이상 커뮤니케이트는 전달하지 못한데, 더 true value는 진짜 가치, of the product은 제품의 진짜 가치를 to the customer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해요. because 뭐 때문에 value, 자, 가치는, 가치가, 자, 이동하기 때문에. 가치는 이동을 한대. 자, 이노베이션, 혁신도 이동해야 돼. 그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데? 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깨끗한 걸 원할 때는 깨끗한 물로 선전을 해야 되겠지. 미너널이 많이 든 것을 원할 때는 미너널이 많이 드는 광물, 물이라고 선전해야 되겠지.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이야. 그 핵심, 기업의 핵심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동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역시 광고도 바뀌어야 되겠지. 메시지도. 이해 됐지? 메시지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 holding onto는 붙들고 늘어지는 거라. 메시지. 어떤 메시지? No longer reservation. 더 이상 공명하지 않아. reservation 공명하다. 울리다. 이 말은 소비자 가슴 속에 파고들지 못하다. 이런 말이야. 그런 메시지는 will slow down. will only로 단지 sales 판매와 성장을 늦추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메시지는 한번 써먹고 뭐야, 결과가 충족되면 다른 또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보자. this, 그러면 이것은, 이 아주 핵심적인 힌트야. this는 이것은 then followed, 뭐야, 따라오게 된대. 이것은 이것은 뒤따라온대.
임시 라이선스를 임시 면허증이 뒤따라오는데 어떤 면허증? 노아, 프레이스 노아. 템포러리는 일시적인 제약을 놓아. 혹은 감독되지 않는 운전을, 감독되지 않는 뭔데? 자, 운전에, 어? 자, 그래서 뭔데? 감독되지 않는 운전에 대해서 일시적인 제약을 놓고 있는 임시 면허증이 따라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뭐야? 임시 면허증이 뒤따라 나온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임시 면허증. 자, 그럼 보자. Beginner drivers of all age. 모든 시대에, 자, 이 모든 나이에, 자, 초보 운전수는 lack, 부족해. 자, drive skill은 운전 기술과 experience, 경험이 부족해. 자, in recognize는 인지할 때, potential danger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할 때, 자,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 for newly licensed teenage drivers는 새로운 면허증을 받은 10대 운전수, 새로운 면허증을 받은 10대 운전수에게 their immaturity, 그들의 미성수, 그리고 limited는 제한된 운전 경험은 resulting, 초래하겠지. 무엇을? 사고를. 그래. 자, 그래서 위에 봐보자. 자, 어떤 거니? Disproportionate는 불균형적으로 high rate은 높은율의 crashes, 사고를 초래해요. 자, 그러면 graduation 등급을 매긴 driver licensing system, 그러면 등급을 매겨서 운전면허증을 발행한다 이 말이야. 바로 이것은 어지러워서 다룰 수 있겠어. 뭘 다룰 수 있겠니? High risk는 높은 위험을 다루겠지. 직면되는 based by new drivers들은 새로운 운전수들에 의해서 직면되는 위험을 다룰 수 있겠지. By requiring은 요구함으로써, 자, apprenticeship은 견습 기간을 요구해. Friend는 계획 있고 supervisor는 감독된 연습. 계획적이고 뭔데? 감독된 연습의 견습 기간, 즉 learner죠. 학습자의 permit stage, 학습자에게 허락해 주는 면허증 단계 이 말이야. 이것을 요구하는 거에 의해서 새로운 운전수에 의해서 직면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초보 운전수는 뭐에? 높은 율의 사고를 내. 그러니까 등급을 매긴, 자, 면허 시스템이 아마 그런 위험을 다룰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임시 면허증이야. 이러면 되겠지. 이거 대한데. 그래서 3번. 바로 이거. 이러한 사실 때문에 뒤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야. Provisional license는 임시 면허증. The phrase 논다. 자, temporary는 일시적인 제약을 놔. 자, unsupervised는 감독되지 않는 운전. 그러니까 이 감독되지 않는 운전이라는 것은 뭔데? 이 능숙한 운전수가 타가지고 옆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시내 주행이야, 도로 주행이. 자, 금방 이야기한 것이. 자, 그렇다고 보면 돼. Commonly imposed는 흔히 부과되어진 제약. Restrictions는 흔히 부과되어진 제약은 indicate, 나타내요. include, 포함해요. 흔히 부과되어진 제약은 포함해요. 뭘 포함하냐? 그러니까 임시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제약이 따라. Nighttime driving은 야간 운전의 제약. 그 다음. 자, limit on the number of passenger는 승객의 수, 탑승자 제약. 이 말은 지 혼자만 타고 운전해야 돼. 아니면 옆에 지도교사하고. 여러 명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 prohibition은 금지야. against the driving, 운전하는 것. after drinking any alcohol은 어떤 알코올이라도 먹고 운전하는 걸 금지시켜. these restrictions는 이러한 제약은 are lifted는 개선되어져. 이러한 제약은 are lifted는 개선, 그러니까 이 해체된다 이 말이야. 들어올려진다 이 말은 풀어진다 이런 말이야. 뭐 할 때? 자, new drivers, 새로운 운전수들이 gain experience, 경험 얻을 때. 그리고 teenage drivers는 10대 운전수들이 모처 성숙해 갈 때. 뭐 하면서? gaining, 얻으면서. full license는 완전한 면허증. 자, although, 비록. the specific requirement는 특별한 요구. for advancing. advancing은 뭔데? 자, 이 진보에 가는 거야. through these three stages는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해서 진보에 가는 특별한 요구 상황은
이 very 다양해. According to country는 나라들에 따라서, according 따라서 나라들에 따라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they provide 그들은 제공해. Protective environment는 보호적 환경을 제공해. 보호적 환경을. 자, while은 뭐 하는 동안? New drivers는 새로운 운전수들은 자 become more experienced는 보다 경험 있게 되어지는 동안. 오케이? 경험 있게 되어지는 동안. 보세요. 필자의 신기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자 그러면 이 글의 아이는 어떤 자 이 상태에 있을까? 자 that evening 그날 밤 I 주어 I was the focus 나는 초점이었어. 디너 파티의 초점이었어. Celebrities는 명사들. From the world of theater and music은 극장과 뮤직의 음악에 그 세상들에서 온 명사들의 저녁 파티에 초점이었다는 거지. As we were finishing, 우리가 끝마쳐갈 때, 디저트를 끝마쳐가. At the table에 있는 여러 가지 디저트를 끝마쳐갈 때, I asked my dinner partner. 나는 물어봤어요. 내 dinner partner on the right. 요거 간목. 근데, 자, 옆에 있는 dinner partner에게 이쁘는 직목이야. 인지 아닌지. He could remove. 그가 제거해 줄 수 있는지 어쩐지. The safety clasp는 안전 걸쇠를. On the back of my, 자, necklace는 내 목걸이 뒤에 있는 안전 걸쇠.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So는 이때 위하여야. So that. 자, 내가 could take it off는 그것을 벗기 위해서. 그러니까 걸쇠를 좀 끌어줄 수 있어. 이렇게. 자, 할 수 있는지 어쩐지 물어봤어. It had begun to hurt me. 그, 목걸이는 나를 아프게 하기 시작했어요. It was tight. 목걸이는 타이트했어요. It was a terribly hot night은 끔찍할 정도로 뜨거운 밤이었어. 그리고 sharp part는 of the necklace는 목걸이의 날카로운 부분은 had begun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니? Dig into my breast. 내 살갗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I felt 나는 느꼈어요. My neck. 내 목걸이가 sweat 부풀어 올라 from the heat 열기로부터 그리고 constriction은 조임으로부터 에? The grasp 걸쇠는 자 was delicate 섬세한 complicated은 복잡한 것이야 during dinner 저녁 중에 I had noticed 나는 알아봤어 my dinner partner's big hand 자 보았다 이 말이야 내 파트너 dinner partner의 큰 손 like football player는 축구 선수 같은 아주 큰 손 봐 그러나 자, he heard me. 그가 them, 자, 들었을 때. me mention. 내가 언급한다. my neck dilemma는 내 목의 딜레마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는 것을 그분이 들었을 때. he, 그분은, 자, 주어야, 주절에. 그분은 announced, 선언했어요. 자랑스럽게. 자, of course. 물론, he could remove. 그는 제거해 줄 수 있다. my neckless는 목걸이를 with ease 쉽게. 자, 그런데, while, disaster. 그런데 재난이 was the result. 결과였어. 어떤 결과? He pulled. 그는 끌어당겼어. 그래가지고 잼은 우리말로 누그러뜨리다 이 말이야. 완전히 꽉 눌러 누그러뜨렸대. 이 크래스프는 걸쇠를 꽉 눌러 누그러뜨렸으니 잼을 만들었으니 빠져지지도 않겠지 이제.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장을 내는 거야. 이제 빼지지도 잘 안 해. I felt. 나는 느꼈어. As if. 마치 뭐처럼 the necklace 목걸이가 was choking me. 나를 막 목을 질식시켜 하드앤드 하드는 점점 더 이 점이 가경이지 그제 점점 그래서 즐겁다도 안 되고 무관심도 안 되고 질투하다도 안 되고 자 질투하다도 안 되잖아 그다음 논란 초조한도 안 되잖아 그래서 uncomfortable은 불편하면서 매우 지금 고통스러운 상태잖아 그제 자 다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야. 자 parents 부모들은 surprisingly 놀랍도록 are not immune 부모들은 놀랍도록 immune은 면역된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 뭐에? 영향력에 면역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흔들린다 이 말이야. stereotypes는 고정관념에 영향력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아. 쉽게 흔들려. 예를 들면 there is a research 연구가 있어 to suggest 제안하는 연구 대디아라고 girls can't do math stereotype girls
소녀들은 수학을 잘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은 디스토트는 애곡시켜 the way 방법 자 parents 부모들이 평가하는 방법을 애곡시켜 자 their children's interest는 아이들의 관심과 그리고 ability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애곡시켜요 parents 부모들 in various situations는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부모들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부모들은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져요 to see 바라본다 their daughters 그들의 딸들을 어떻게 바라봐 자 이 as less interested 덜 관심이 있고 adept 능숙하다 덜 관심이 있고 능숙하다 자 누구보다도 than their son 그들의 아들보다도 뭐에 있어서 and math and science 자 과학과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에이?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이렇게 봐봐 보는 것이 발견되었고 첫 번째 A 이렇게 보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또 보는 것이 발견된 거야 뭐라고 봐 their girls 그들의 소녀들은 succeeding은 성공해 자 수학이나 과학에서 through effort 노력을 통해서 그러나 their boys 그들의 자 이 사내 아이는 뭔데 자 이 자 아들들은 succeeding 성공한다 by dint of는 의하여야 의하여 natural ability는 타고난 능력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믿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발견 자 되어졌다는 거지 발견되어졌대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자 these attributions 이러한 어떤 귀착 attribution은 탓으로 돌림 이런 뜻이야 탓으로 돌림 그제 자 attributions 탓으로 돌림 이러한 어떤 탓으로 돌림 그러니까 소녀들은 너는 능력이 없어 잘하면 노력했구만 자 아들들은 능력 있네 원래 타고났어 이런 생각 이런 탓으로 돌리는 것은 safe 자 형성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parents 부모들은 send their kids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형성한대 for example 애를 들면 자 listen to research는 최근의 연구 conducted by Tenenbaum Ripper 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연구는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했어요 데디아를 쭉 발견했다 자 뭐야 parents 부모들은 물어요 ask 물어요 more cognitive는 보다 인지적으로 challenge 도전적인 질문들을 해요 자 of boys는 소년들에게 한다 이때는 어부가 와 소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해 자 뭐 할 때 자 working through a science problem은 과학 문제를 풀 때 뭐 할 때보다도 자 토론할 때보다도 에이? less male associated는 보다 덜 남성적인 남성과 관련된 주제 such as는 뭐와 같니 자 interpersonal relations는 개인적 대인관계 사람 간의 관계와 같이 자 수학 남성과 관계가 적은 주제를 토론할 때보다도 과학 문제를 연구할 때 공부할 때는 남학생들 자기 아들들에게 보다 인지적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묻는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리마커블리 놀랍도록 아들이 있었지 다른 연구도 뻗었어도 역시 보여줘요 더욱 보여줘요 Parents beliefs 부모들의 믿음은 predicted 예측한다 뭘 예측하냐 부모의 믿음은 아이들의 어떤 confidence 자신감을 예측한대 부모들의 믿음이 보다 잘 뭐보다도 actual performance는 실제 수행 능력보다도 에이? 자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예요 parent expectations는 부모의 기대 which are influenced by는 영향을 받아 gender stereotype은 자 이 성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모의 이러한 기대는 can matter 뭐 더 중요하다는 거지 뭐보다도 자 child 아이들의 actual ability 실제 능력 interest 관심 그리고 수행 능력보다도 in shaping은 형성하는 데 있어서 their child은 그들의 아이들의 academic 자 학문적 self identity는 자기 정체성 학문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실제 능력, 관심, 그리고 수행 능력. 이런 것보다도, 자, 이 어떤, 뭐야, 부모들의 어떤 기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보다 중요하대. 부모들의 기대가. 어떤 거?
이 뭐야 성의 고정관념에서 영향받은 부모들의 기대가 더 중요하니까 아이들은 과학을 못해도 맨날 부모가 과학 잘한다면 지가 과학을 잘하는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예, 보자. 자 exception은 뭔데? perception은 개념. parents 자 toward their child academic competence는 아이들의 학문적 수행 능력을 향한 부모들의 어떤 뭔데? 부모들의 자 성에 기초한 편견적 개념이 되겠죠. 성에 기초한 뭐라고? 편견적 개념은 영향을 주잖아. 아이들의 뭔데?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다른 말로 self concept, 자아 개념. 이게 됐죠?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In relation to는 관련해서 their academic achievement는 그들의 학문적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40번. 여기 보면, 야, 봐봐. 야, 요것이 전제 주어야. 자, 그럼 전제 주어는 이렇게 돼. 자, 다양한 연구 속의 부모들은, 다양한 연구 속의 부모들은 발견되어진다. 보고 있는 것이 A. 그리고 보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진다. 그러니까, 연구 속의 다양한 부모들은 바라보고 있음이 발견되어지고 바라보고 있음이 발견되어졌대. 어떻게 바라보냐? 자, 뭐야? 첫 번째는 삼형식 타동사야. 삼형식 타동사. 그들의 아이들을 그들의 딸들은 관심도 적고 자, 이 능숙함도 적다고 보는 게 아들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발견되었고. 그리고 칸만은 엔드나 마찬가지야. 이해 됐죠? 칸만은 엔드나 마찬가지야. 여기 그러니까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 보면 돼. 엔드가. 알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때 C는 O형식 타동사야. O형식 타동사. O형식 타동사. 그러면 소녀들은 성공을 한다. 뭐여 있어? 노력이여 있어.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이 C의 요거 목적어고 C의 목적어고 요것은 목적보야 다시. 이해됐죠? 그래서 또 바라보는 거야. 이 아들들은 성공한다. 뭐여 있어? 그들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거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보. 이해됐죠? 목적보와 자리에.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ING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다 원형이 올 수 있어. ING 원형. ING가 올 수 있는 자리는 다 원형이 오는데. 사역동사일 때는 원형밖에 안 되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수동이 되면 PP가 되는 거고. 오케이. 네가 이해를 잘 하고 있네. 금방 그 말 속에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핵심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네 이야기,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 조금만 정리하면 C가 지금 지각동사잖아. 지각동사니까 목적어고 뒤에 목적보인데 선생님 잘 들어봐. 동사 원형이 오는 자리는 다 ING로 건쳐도 돼. 아재? 근데 그러면 자, 이 R이나 ING는 자동사는 그대로 오겠지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겠지?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있죠. 자동사일 때는 그대로 있고. 자, 목적어가 없을 때 타동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PP를 건칠 수 있고 목적어 있으면 안 되겠지. 타동사에 한해서만. 그런데 네 이야기대로 해부라는 사역동사는 ING는 오지 않아. 이때는 간단하게 원형과 PP만 온다. 오케이?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돼,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금방 쌤이 네가 한 말만 딱 적어놨어. 이해 됐지? 2번이. 자, 보자. One of the exercise. 자, 운동 중에 하나. I sometimes use. 내가 때때로 사용한다. In workshop은, workshop에서 내가 때때로 사용되어지는 자, 연습 중에 하나, 워크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Each task 물어봐, 사람들에게 Try, 써보세요 10 words는 열 단어를 써보세요 목적어, 목적보 어떤 열 단어? Describ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혜인을 묘사하고 있는 열 단어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요청한대 자, 그러면 Even at the first stage, 첫 단계에서 자, of the exercise는 이 연습의 첫 단계에서 people, 사람들 아주 달라, 크게
some. 자, 그러면 some. 일부 사람은 처음에 focus, 초점을 맞춰. Their appearance. 자,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외모, gender, 성. 자, possessions는 소유물, 재산. 이런 걸 말한다는 거지.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들은 focus, 초점을 맞춰. 그들의 감정에, attitude, 태도에, 가치관에, 그리고 혹은, relationship,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관계에. 자, 어떤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걸로 열 가지를 적어. 자, 그러면 다음 depending upon my purpose 나의 목적에 의존하면서 더 exercise는 이 연습 그때 연습의 목적에 의존하면서 연습의 목적이 뭘까? 애를 들어서 뭔데? 자, 학교 학습이 부족한 학생 같으면 그 학생에 알맞게 아니면 자, 나이가 60대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그게 적합하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의존한다 이 말이야. 그 당시 이 연습을 하게 되는 내 목적. 그러니까 환자와 나 사이의 그 목적에 의존하면서 나는 그때 요청을 해. 그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냐. 자, ask, 투하. 투하하도록 요청한다. 고스로 한번 통해 가봐. 통화해서 가니까 살펴보는 거야. 그들의 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고 자, 그 다음, underline 해봐. those, 것들에. 어떤 것들, 어? 어떤 것들. 이건 삽입이야. 대선 주격 관계 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자기 자신이다. 뭐보다는, rather than quality는 질이다라기보다는. 어떤 질? have been given to them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질.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질이라기보다는, 어? 진짜.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자기 자신인 그런 질들, 성질들, 그거에만, 자, 밑줄을 치도록 나는 요청하게 된대. 오케이? 그럼 이 말은 뭔데? 혜인이가 노래를 잘 불러. 근데 사람들이 그래. 그 혜인이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혜인은 노래 부르고 싶지 않거든. 근데 노래를 한번 부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혜인이는 항상 노래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래가면서 자, 노래를 항상 준비해. 근데 억수로 그게 싫어. 그럼 자기 질이 아니잖아, 그건. 누가 준 거야? 남이 준 질이잖아, 남이 준 질. 지금부터 그러한 애를 듣는다. 에? An example, 한 애. 자, of the letter는 후자애. 후자애가 뭔데? 후자애는 여기서 뭔데? 후자애는 요걸 가르치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질들. 어? 후자애는 can be seen, 보여. 자, 한 사람에게서. 후자의 애가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말이야 이거. 후자의 애는 뭐라 해서 금방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질이단 말이야. 그 후자야 지금. 그거의 애는 한 사람에게서 보인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에게서 보인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자질 속에 있대. 어떤 사람인가 봐봐. I worked with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 갑자기 깨달은 사람이야. 갑자기 뭘 깨달았냐? 여기 딱 보면 갑자기 A를 깨달은 거야. 갑자기 A를 깨달았고 그러나 but B를 깨달은 사람이야. 갑자기 A를 깨달았고 B를 깨달았대. 갑자기 뭐라고? A를 깨달았고 그리고 갑자기 뭘 깨달았다고? B를 깨달은 사람. 그럼 A 봐봐. All their life 그녀 평생 She had been called 그녀는 불렸대. Brave 용감한 소녀. 이해 되지? 그녀는 용감한 소녀라고 불렸대. 그래서 had tried to act 행동하려고 시도했네. As brave as she could는 가능한 한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시도했대. As one can 가능한 한 못막에 가능한 한 용감하게 행동하려고 시도했네. 자 그리고 그러나 데디아를 깨달았을 때 그러나 데디아를 깨달았을 때 갑자기 데디아를 뭔데 데디아가 뭔데 데디아를 갑자기 깨달았대. 데디아 해석하면 in ing는 뭐뭐 할 때 trying to meet 충족시키려고 해. 다른 사람의 expectations는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그런데 그리고 삽입이야. 그리고 despite the fac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실? bravery 용감성이라는 것은 is normally 일반적으로 비춰져 as a good quality는 좋은 자질. 여자가 용감하다면 좋은 자질이잖아. 좋은 자질로 자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할 때 자기 자신은
Had denied herself,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거부한 거야.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거부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거야. 어떤 기회를 주지 않았니? Ever really trust, 진짜로 믿어. 혹은 뭐야? Rely on, 의존해. 자, anyone else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 이런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안 믿고 용감하게 자기가 다 해치우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대절 속에 그래서야, 다시 또 주어 동사야. 요것이 주어 동사듯이 여기도 주어 동사 하는 거야. 자, 요거 이거의 주어 동사 대칭이야. 자, 어디에 있는 주어 동사의 대칭이라고? 자, 요거의 주어 동사 대칭이야. 이번에는 자, 거부하다. 그래서 그녀는 거부했고, 자, 그리고 주어,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 뭐뭐였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the chance, 기회야. Not to be brave는 용감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라고? 용감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갑자기 깨달은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있어 후자의 애가 보인다는 거죠. 후자의 애는 뭔데? 남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질이 되겠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됐냐? 아, 기네, 그치? 이게 대부분 해석을 못 하겠지. 가운데 가로채면 다 조지겠지. 맞아. 이해했지? 여기 끊어놨으니까.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in doing this exercise, 이 운동, 이러한 연습을 하는 동안,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come to the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해, 결론에. 대부분의 뭐라고? 사람들은 결론에 도달한다. 어떤 결론이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 그건 또 어렵네. 이러한 연습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야. 근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대선 동격의 대시야. 결론에 도달하는데 결론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가버려. 이거 지독히 어려운 질문이네. 그제? 그래서 이러한 연습을 할 때 뭐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데디아의 결론, 데디아의 결론에 도달한대. 데디아는 첫 번째 해석하겠다. Almost everything, 거의 모든 것. They think, 자,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건 삽입이야. 그러니까 요건 지금 현재 삽입이다. 요건 삽입이고 주격 관계되면서 대시 빠진 거야.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일부분 있다라는 거의 모든 것은 has nearly always, 거의 항상 at some point, at some stage는 어떤 단계, in their life는 그들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has been placed, 놓여지게 된대, upon대, 그들에게 놓여지게 된대, by someone else는 그 밖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과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 되어라. 그래서 되어라. 이때. 자, 그래서 뭔데? 되어라. 이때. Some aspect은 어떤 면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대. 그래서 뭔데? 되어라. Some aspect. 어떤 면이 있대. 그들 자신의 어떤 면이 있대. 그래서 어떤 면? They might wish to accept and own. 자, 그들 스스로가 소유, 받아들이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면도 있대.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야 되겠다. 그것을 거부해야겠다. 이런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가정,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 그러면 A 내용이 뭔데? 조사해보면 언젠가 자기에게 주어졌지. 근데 어때? B는? 아, 내 거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내 거야 아니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안 되세요? 그 말 이해가 돼서? 내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자, 이러한 연습을 할 때 사람들은, 자, 일반적으로 결론에 도달해. 거의 모든 그들이, 요거 삽입이야. 요거 대시 빠졌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일부분이 된 거의 모든 것은,
거의 항상 어느 단계 인생에서 던져져줘. 놓여져. 자기 자신에게 놓여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자, 뭐야? 그런데 대디아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싶다. 자,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싶은 그들 자신의 일부면도 있고, 그 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그러면서도 남의 것이니까 또한 그들이 거부하고 싶은 또 다른 면도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냐? 어. The way, 방법. The way, 방법. In which we view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방법. 우리가 뭐라고? 우리 자신을 뭐라고? 쳐다보는 방법이잖아. 맞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방법은 그래서 뭔데? 크게 남에 의해서 주어진 자질이라는 거죠. 이래서 안 됐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뭔데? 봐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방식은 크게 뭔데? 남에 의해서 주어진 방식을 우리 걸로 보고 있잖아. 맞아. 그것을 영어로 하니까 42번에 사회적 구성이라는 거죠. 사회가 뭔지 알지? 사람이 함께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컨스트럭트, 구성체라는 거죠. 사회적 구성체.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혜인이는 아무런 자 목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간절한 뭔가를 자기 걸로 완전히 생각하고 지금 뛰고 있을 수 있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래서 자 답이 사회적 구성체야. 나머지는 답이 전혀 안 돼. 자, B번 보면 도덕적 각성, 의미의 추구, 그러면 자유의 실천, 그 다음 이 뒷바연서는 반항이야. 권위의 반항.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뭔데?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적어놨냐? 진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적어놨지. 진짜 우리는 상당수는 남이 주어진 남의 목표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자 봐보세요. 이 글은 무엇이야? 자 그러면 무엇이 만드는가? 우리 자신을 현재 우리 인격으로. 이것이 제목이고 요지는 뭔데? 요지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 자신의 타고난 기본적 인격과 남이 주어진 인격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남에 의해서 받은 자질들은 가끔은 의심을 한다는 거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하기 싫은데 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되지? 이거 43, 45인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첫 줄은 일단 무조건 빨리 읽고 내용 파악을 잘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첫 줄을 읽으면서 감이 안 오면 좀 깝깝하잖아. 첫 줄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뭔데? 자, one of 복수명사야. 그래서 가장 커다란 신발 회사 중에 하나. 미국에서. 거기는 이것이 주어구나. 이것이 삼형식 타동사구나. 이게 목적어구나. 그래서 처음 기업의 타가소를 시작했네. 공동체, 즉 아이들을 위한. 살고 있는 아이들, 오래된 공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어느 지역? 해리슨 에비뉴 지역. 어디? 보스턴, 락스베리 이웃에서. 에이? 자, until the late 1960s는 1960년대까지. 60년대 후반까지. Aging workforce는 나이가 드는 노동력, 나이가 자꾸 들어. 그 다음에 High labor cost는 높은 노동비용은 자, Red 이끌었대. 그 회사를 어떻게 이끌었어? To start, 시작하도록. 목적어 Red 이끌어갔대. 그 회사가 Moving production은 뭔데? 자, production. 생산을 이동시키는 걸 시작해. Out of Boston은 보스턴 지역에서 생산을 이동시켜. 이 말은 부산 지역에서 생산을 양산으로 이동시켜. 김해로 이동시켜. 아니면 자 신도시로 이동시켜. 구도심에서. 어? 그러기 시작했던 1960년대 후반까지. 어? 그때까지는 자 그 회사는 메이드 만들었대. All its children's shoes는 모든 아이들의 신발을 in that building 그 건물에서. 그런데 자 1960년대 후반까지는 근데 60년대 후반 후에는 이사를 했다 이 말이야. 1960년대 후반에 이사를 한 거야. 이제 요 말 뜻은 1960년대 후반은 신발 공장을 전부 밖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말이야. And 그리고 in 1971은 1971년 when it opened the center 여기서 타가 센터를 문을 열었을 때 자 이 회사에
이 회사야, 요거 회사야, 회사야. 다 회사네, 요건 지금 이제 회사다. 회사의 디스트리뷰션은 유통센터와 코퍼레이트 오피스는 기업의 사무실만이 was still located 돼요. 여전히 거기 있었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공장은 싹 이동시켜서 타가서 단지 사무실하고 사무실만 그리고 유통센터만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무실은 어디로 갔겠어? 부산 지역에서 이제 양산 지역으로 뜬 거야. 알겠지? 아니, 공장은 뜬 거야, 공장은. 자, 이제 요것과 연결이 있어야 돼. 요것과. 그러면, that's out. 그게 방법이다. 센터가 시작된 방법이다.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 자, B번 봐보세요. 자, 이웃들은, 그래서, 그러나 이웃들은 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네 기업이 이동하면 어떻게 돼? 아, 당연히 이웃이 몰라가잖아. 맞아, 맞아. 버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에? 자, 이웃들은 몰락하기 시작을 했겠지? 자, 그래서 봐보자. 이웃들이 were following apart는 몰락하기 시작해. around the company는 회사 주위에서. 사업체들은, business, 사업체들은 were falling out은 끌어당겨 밖으로. 철수해. housing, 주거지역은 was in disappear, 절망해. crime and violence는 범죄와 폭력은 were more and more common. 점점 흔해. 점점 흔해. Every time, 매번, the chairman, 매번, 의장은, 매번, 요건, 뭐 할 때마다, 의장이 바라봐. out the window는 창문 밖을 바라볼 때마다 의장은 보아. 자, lots of small children은 많은 조그만 아이들, 어떤 아이들, 어? 이들 nothing, 아무것도 없어. to do. 할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 그 다음, 자, no place to go. 자, 그래서, 할 것도 없고, 자, 갈 장소도 가지지 못한 많은 조그만 아이들을 보았어. It didn't take. 자, a great deal of imagination. 그것은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 이때 take는 필요로 하다. 그것은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To make, 만드는 것. 연상관계, 연결관계를 만드는 것. 연결관계. 그 연결관계가 뭐냐? 연결관계는 지금 의미가 빈 공장을 타가서 이용한다는 거죠. The company, 그 회사는 was in children's shoe business, 아이들의 어린이 신발 산업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뭐야? 자, it, 이 회사는 was in, 자, 그래서 뭔데? 그런데, 자, it was in, 이 회사는 was in a decay니, 지금 현재 부패해가고 있는 이웃에 놓여있어. 부패해가고 있는 이웃이잖아. 왜 그래? 자기가 회사를 옮겨버렸기 때문에. 회사의 생산 라인을 자, 이 해운대에서 양산으로 옮겨서, 그래서 해운대 지역에 지금 이제 심각하게, 자, 부패하고 있어. 자, surrounding. 그래서, 자, 그 회사는 부패하는 이웃이야. surrounded는 둘러싸여. by children은 아이들. in need는 공궁에 차. 아이들에서 둘러싸인 이웃에 있다라는 거지. it has a resource. 자, it had, 그 회사는 그런데 resources, 자원을 가졌어. available, 이용 가능한 자원. in the form of, 형태로서. Empty는 텅 빈 manufacturing 공장 장소, 텅 빈 제조 공간 장소 형태로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가졌지. 빈 건물을 가졌잖아. 자, and 그래서 it had 그것은 perfect 모델, 완벽한 모델이 되었어. 무슨 모델이냐? Federal government는 연방 정부의 head start 프로그램. 그럼 연방 정부의 head start 프로그램은 뭐가 되겠니? 자, 선생님이 조그만 예를 들면, 자, 기업에서 타가소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구나. 이해됐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됐지? 부지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자, 만약 프로그램의 완벽한 모델이 되었대. 아,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야? 아, 이제 드디어 타가소가 시작된 것이죠. 이해됐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자, 타가소가, 자, 타가소가 뭔데 시작됐냐, 이래. 어떻게 뭐라고? 타가소가 시작됐냐이다. The employees, 종업원들 of the company, 회사는 was taken back on aback. taken aback,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야. 꼭 외워도 깜짝 놀랐대. 자, 보자. Their position, 그들의 자리는 was, cognitive는 자,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cognitive는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대. 그들의 입장은 자, cognitive expressed는 설득력 있게 표현되다. By the head of the union은 노동조합장이어서 노동조합장은 stopped, 멈춰 세워 chairman, 의장을
인더 커리더 복도에서 어느 날 그리고 말을 해. 헤이 이봐 사장님, if you guys, 만약 여러분들 경영진 여러분들이 can spend 돈을 쓸 수 있다, so much money, 그렇게 많은 돈을 그거 타가서에다 그렇게 쓸 수 있다라면, 어? 그런데 요건 삽입이야. 요건 삽입으로서 설명을 했다. 쓸 수 있다라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노동조합장은 didn't say nonsense, 그 타가서 일이 nonsense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야? 약간의 그런 함축음이가 있는 거라. nonsense라고. 이해됐죠? nonsense라는 함축음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투로서, 어? 만약에 여러분들 경영진 녀석들이, 경영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타가도에서 쓴다라면 why don't you, 뭐 마시는 거 어때요? put it, 그것을 쏟아붓는 거 어때요? into pay increase는 월급 인상에, 이해됐죠? 월급 인상에 대신 쏟아붓는 거 어때요? 더 체험해. 의장은 said 말했어요. 더 two things는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want related 관계가 없다. 그리고 told them, 그들에게, 그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any of the employees는 종업원 중 어느 종업원이라도 wer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다. having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come to the center, 센터에 오도록 시킨다 이 말이야. 요거 having, 사역동사 원형, 알았지? 센터에 오도록 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라면 그 센터는 이용 가능하다. 그들 아이, 자, 이 회사, 자, 회사 종업원 아이에게도 이용 가능하대. 그러면 이때 이선 회사를 받은 게 아니고 타가소 센터를 받았네. 이해됐지? 타가소 센터를 받았다. 그래서 디바 자, 이제 about 6 months later는 6개월 후에 one employee, 한 명의 종업원, 한 명의 종업원이 did 정말로 bring 데리고 와 her child는 아이를 in 안으로 it caused, 이건 약이시겠어요. A great deal of concern, 커다란 걱정거리를 because, 왜냐하면 자, most of the employees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were white, 백인이었고 and almost all the children in the center, 거의 모든 센터의 아이들은 자, 뭐 black, 흑인 아이들이었어. 빈민가였으니까. 에? But 그러나 over time,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over time, 시간이 흘러가고 자, 뭐함에 따라? 자, as people,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대디야, the center worker는 센터가 잘 작동돼. 그걸 보게 되었을 때 more employees는 보다 많은 종업원들이 started 시작했어요. 뭐하기? enroll their kids는 그들의 아이를 등록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it decayed, 마침내 그것은 결정했어요. 그 회사는 결정했네. to make the center, 센터 목적 뭐야? 센터를 50대 50으로 하겠다. 50 to 50는 지역 아이 50%, 회사 아이들 50%. 이해됐지? 자, half community, 절반은 지역 아이들. and 그리고 half children of employees는 절반은 종업원들 아이들. the company, 회사는 이 keep 계속해서 팽창시켰대. 뭐함에 따라서? the demand, 수요가 increase, 증감에 따라서. and 그리고 when, 뭐였을 때? it, 회사가 moved its office, 여기 사무실을, 또 사무실도 이제 운반, 이동시켜. out of Roxbury 밖으로 이동시키게 되었고, 이동시키게, 자, 이동시켰네. 이동시키게 되었을 때, 어? 자, Roxbury 밖으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동시켰니? over to Cambridge in 1981은 1981년 Cambridge 지역으로 이동시켰을 때, it, 이 회사는 opened, 열었어요. a second center는 제2의 센터를 거기에다가, 에? this center, 이 센터는 also serve, 역시 자 봉사해줘요. both community, 공동체하고 자 its employees는 종업원들의 아이들에게. 오케이? 자 그다음 그러면 43은 3이 되겠고 아까 44 3 했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데 타가 센터에 있던 아이들은 처음 대부분 백인이었냐 흑인이었냐? 흑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백인이 대부분 뭐였다? 흑인이었다.